휘발성 유기화물 액상 회수 장치는 상당히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용제를 회수했을 때 경제성 있는 물질 회수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장치 가격을 낮추고 운전 비용을 절감시킨다면 중소 사업장에서 어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제 회수가 가능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경제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활성탄소 섬유를 이용하면 고효율의 VOC 액상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기술연구원 에너지 플랜트 그룹의 전동환입니다. 현재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폭우, 이상 고온, 폭설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 산업인 화력발전소 발전량을 줄이면서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물질로도 알려져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 케톤과 같은 석유계 화학물질로 신나, 페인트, 장치 세척수로 사용되는 유기용제, 잉크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소형 사업장, 석유화학계, 반도체 제조업 및 유관시설 플랜트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어 사업장의 근무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 기술로는 연소 방법이 있는데 연소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없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처리하는 기술로는 냉각을 통해 액체 상태로 회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본 기술은 화학 공장 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활성탄소 섬유가 적용된 흡착 필터에 통과시키면 휘발성 유기화합물만 선택적으로 흡착시키고 흡착이 완료된 흡착 필터에 150에서 180도 정도의 스팀을 공급하면 10만 ppm 이상의 고농도로 스팀과 함께 증기 상태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스팀과 함께 배출되는 증기 상태의 고농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냉각 장치에서 25도 정도의 상온으로 냉각시키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차가운 물잔 표면에 공기 중의 수분이 응축되어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과 동일한 원리에 의해 액체 상태로 응축되게 됩니다. 본 과정에서는 스팀도 액체 상태로 응축되는데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어 분리되는 방식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물을 분리시키면 액체 상태의 고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만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제어 장치를 통해 순서에 따라 연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본 장치에 구성되는 활성탄소 섬유 흡착 필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95% 이상으로 흡착시킬 수 있고 선택적 흡착 특성에 의해 회수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품질이 우수합니다. 또한 흡착 필터 무게가 다른 흡착제보다 가볍고 적은 양의 흡착제로도 많은 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본 장치에 사용되는 전기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액체 상태로 회수할 수 있고 회수된 액체 상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본 장치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빠른 속도로 흡착시키고 탈착시킬 수 있는 활성탄소 섬유로 제작된 흡착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흡착 필터 제조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며 일본 도요버사에서 흡착 필터만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작된 설비를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독과점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장치 가격이 비싸고 장치에 문제가 발생되면 일본 고유 기술을 우리가 알수 없도록 엔지니어 입회 하에서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흡착 필터 국산화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제작된 흡착 필터를 이용한 재생장비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입용 필터 부품 국산화 개발은 활성탄소 섬유를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95% 이상 흡착할 수 있고 스팀 탈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의 흡착 필터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기술연구원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흡착제로 공급되는 스팀이 필터에 고르게 분산할 수 있는 필터 형상과 내부 구조물을 설계하고 공동연구기업에서는 설계를 통해 흡착 필터를 제작하며 성능평가를 통해 공인기관 인증서를 확보한 후 상용 필터 대량 생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생장비 개발의 경우에는 저희가 선행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공정 기술을 통해 100루베 규모의 재생장치를 제작하고 국선화 흡착 필터를 설치하여 실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되는 공장에 설치한 후 성능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발 기술이 적용된 장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효율이 95% 이상, 탈착된 VOC 액체 회수율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IoT 기술이 적용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폭발 및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전성 감시 기술과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이루고자 합니다. 본 기술 개발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미세먼지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청정 환경 분야에서 선도 기술의 확대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 미래 시장 점유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착 필터 국산화를 통해 환경 설비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여할 수 있고 휘발성 화합물 회수 및 재생 공정 기술 상용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개발 제품의 해외 시장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 개발 설비에는 IoT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므로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등과 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비 운영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등기술연구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응축 관련 공정기술과 실증 운전 경험을 통해 확보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액상 회수 기술을 공동연구기업의 사업화 지원 및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TRL 수준은 5단계 수준이며 공동연구를 통하여 TRL 7단계 이상을 달성하여 즉시 상용 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용 수입용 필터 부품 국산화 및 재생장비 개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